레고 해! 레고 하면 좌절, 배신, 뭐 환희, 기쁨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갑자기 현타 오네. 다리 이 정도면 그냥 나랑 비슷하게 무릎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 내가 가동 신경 썼다고 했지. 이거 레고 정품, 요거 창작, 정품, 창작 요렇게 나온대.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아, 스트레스 받아. 잘 지내고 있나? 안녕 친구들, 나야.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레고로 만든 옵티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야. 근데 그 전에 하나 보여줄 거 있어. 짜라란, 귀엽지? 이거 레고 코리아에서 이번에 보내줬다. 너무 감사하게도 또. 근데 원래는 오 뭐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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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나 부셨네. 근데 부서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돌리면은 그루트가 춤추는 거거든? 그냥 하기에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모터를 달아봤어. 봐봐. 잠깐만. 아, 목 돌아가는 것 봐. 목 좀 제대로. 아 근데 이거 진짜 귀엽게 생겼어 얘들아. 귀엽지? 간다? 반대로! 진정해 진정해. 너무 빠른데. 여튼 옵티머스 바로 들어갈게. 아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기보다 레고로 만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옵티머스를 포함한. 바로 간다. 꽉 잡아. 요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 이게 커스텀 피규어로 요런 느낌으로도 나왔더라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못 참고 사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야. 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피규어 사이즈에 맞게 그림록까지 만들어줬고 그 옆에 보면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있다는 거. 얘도 개인적으로는 날개부터 나름 깔끔하게 놔줬어. 그리고 그림록에 타고 있는 모습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더 대박인 게 존경하는 창작가 중에 얀얀이님이라고 있거든? 근데 이분이 트랜스포머 이 영화를 보고 아예 이 피규어를 만들어버렸어.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내가 방금 소개했던 내가 직접 구입한 커스텀 피규어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런 퀄리티로 만드셨던 거야. 지금 보면 피규어도 피규어인데 뒤에 그림록까지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지. 이거 다 레고 브릭으로 만든 건데 솔직히 조형보다 더 귀엽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당연히 그림록에 이제 옵티머스가 탈 수도 있고 피규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프린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더라고. 지금 자세히 보면 헬멧도 입이 열린 버전이랑 닫혀있는 버전 그리고 무기랑 방패까지 들어가 있어. 다음은 범블비인데 뭐 귀여움 그 자체고 메가트론도 정말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아. 솔직히 바리케이트나 하운드는 좀 유명하다.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들까지 다 만들어주셨는데 얘 망토까지 이렇게 표현해준 거 너무 깔끔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개인이 만들었지? 그리고 그림록 보면 이 사이즈에서 가장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확실히 근데 레고는 모아서 보는 게 짱이긴 하다. 이게 17년도 그리거든? 어? 7년 전 작품이야 이게. 다음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담백님의 SD 옵티머스 프라임. 이것도 만든 지 진짜 오래된 작품인데 영화의 싱크로율과 상당히 잘 맞게 만들어진 이 사이즈의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보면 관절도 굉장히 잘 움직여서 다양한 포즈를 연출해줄 수가 있고 양옆에 이제 칼도 블레이드도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걸 보고 다른 해외 창작가분이 요런 걸 또 만들어주셨더라. 기가 막히지 않니 진짜? 비록 렌더링 버전이긴 하지만 방금 봤던 담백님과는 또 다른 느낌의 메가트론까지 있네. 와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만드셨나봐. 와 야 바르케이트 진짜 예쁘다. 얘가 스타스크림이지. 물론 변신은 안 된 것 같지만 와 시리즈로 그냥 완전히 다 만들어주셨어. 방금 얀얀이님이 만드셨던 캐릭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아 범블비 너무 귀엽다. 이 사이즈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얘들아 지금 본 건 약과야. 자 다음 작품. 여기서 내 작품이 나오는 게 살짝 부끄럽긴 한데 지금 본 건 약과야. 처음 만들었던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이야. 진짜 오래전에 만든 건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 그림록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 일직선이거든? 내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 테지만 개조가 많이 됐다는 거. 지금 있는 그림록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고 기억하지 얘들아 이때? 그림록이 좀 익숙하네요. 그래 다 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었던 두 번째 버전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내 기억으로 요게 비라이센스 제품이 비슷한 게 있었을 거야. 근데 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관절이랑 이것저것 변경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었던 버전이야.
애니메이션 버전의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 느낌. 다른 것보다 뒤에 이 백팩이나 날개들이 추가된 게 좀 특징이 아닐까. 그 다음 버전이 기사 버전 옵티머스와 그 삼두용. 요 용 보이지? 머리 세 개 달리네. 영화에서 이 삼두용을 옵티머스가 타고 다니는데 그 삼두용을 요런 느낌으로 내가 표현을 했던 거야. 실제로 요렇게 이제 탈 수가 있는데 영화 실제 비율이랑은 살짝 안 맞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 아 드래곤스톰 맞아 드래곤스톰. 아 뭘 좀 안 해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최종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 방금 봤던 일직선 그림록이랑은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영화상의 이제 그림록과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율을 최대한 맞춰서 만든, 지금 비교해봐도 손에 꼽을만한 대형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요게 이제 만들 땐 좋았는데 지금 보면 또 마음에 안 든다 얘들아. 희한해 레고가. 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 이거다 싶은데 만들어 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조금 더 리뉴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따단 형이랑 같이 사람이랑 같이 작품이 있어야 크기 비교가 되거든.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만들었어.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버전이랑 그림록에 타 있는 버전으로.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해봐도 월등히 큰 느낌. 그림록이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장서연님이라고 2017년에 만들어주신 그림록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개인적으로 얘도 내가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작품이야. 정말 딱 하나 아쉬운 게 자립이 안 된다는 점이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비율이 영화랑 너무 비슷했어. 그리고 디테일도 자세히 보면 뭐 기계적인 디테일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직접 가서 실물까지 봤던 작품이거든. 아 근데 그때 이거 보고 진짜 와 지린다. 다음 게 또 지리지. 아마 내가 오늘 준비한 모든 트랜스포머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일 거야. 23년이 아니라 13년도 작품이야 얘들아. 지릴 준비 하고 봐야 돼 이건. 일단 쇼크웨이브부터 보고 가자. 지금 보면 화질이 2013년도 화질이야. 근데 작품의 퀄리티는 13년이 아니라 23년 정도. 지금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 13년 이면 솔직히 부품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쇼크웨이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나는 진짜 충격이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를 볼 텐데, 내가 창작을 이 당시에도 하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다 싶었어. 2013년도에 이 퀄리티면 진짜 전설급이었거든. 지금 보면 이 당시에 뼈대를 다 살리면서 이제 장갑을 따로 만들어서 끼워 놓은 거야.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봐도 요 정도 사이즈 내에서는 정말 가장 멋진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날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백팩 진짜 미치지 않았냐 얘들아? 이거 처음 봤을 때 눈물 흘리면서 봤다. 설명서를 공익을 위해 만들어주셨어야 하지 않나. 사실 아껴놨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다리 디테일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거 봐봐 얘들아. 와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 범블비까지 만들었다는 거. 이거 맞아? 이거 11년 된 범블비가 맞는 거야 이거? 이 당시에 베이스까지 꾸며줬다고. 이 당시에 일단 뼈대를 1차적으로 다 만들고 거기에 장갑을 입힌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동도 다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다양한 포즈를 연출해 줄 수 있다는 거. 다음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이 옵티머스를 만드신 분이 뭘 만들었냐면, 미쳤지 얘들아. 이 그림록 헤드조차 만들어진 지 진짜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지금 봐도 이 그림록을 뛰어넘는 그림록을 한 번도 못 봤어. 요런 느낌으로 뼈대부터 만들어 주시더니 완성을 해버렸다는 거. 이게 말이 되니? 이분을 내가 사실 실제로 뵀었어. 내가 그 덴마크 레고 전시회에 나갔을 때 이분이 실제로 계셔서 인터뷰까지 직접 했었는데, 요게 설명서로는 아직 안 나왔고 스튜디오 파일로만 작업을 한 모델이라 실제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더라고. 설명서 나오잖아? 바로 사서 바로 만들고 바로 영상 올린다. 와 씨 전설이야 전설. 옵티머스 트랜스포머 가족들 주요 캐릭터들을 다 모아서 단체 사진은 이 사이즈에 많이 보기 힘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 애니 느낌을 잘 살린 느낌? 이제 블랙캣 거 한번 볼 텐데 데바스테이터를 만들었더라고. 내가 사실 이번에 블랙캣 집에 가가지고 실제로 얘 보고 왔거든? 진짜 미쳤어. 여기서 만족이 안 돼서 이번에 아예 피라미드까지 만들었더라. 영화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위에 이 데바스테이터가 올라가서 막 다 부시는 장면
장면이 있거든? 근데 데바스터를 이렇게 만든 것도 웃긴데 그 피라미드까지 만들었어. 이거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옵티머스를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만든 버전이랄까? 은근히 트랜스포머 관련 창작품을 많이 만들어주셨더라고. 난 이게 너무 좋더라. 트랜스포머인데 사람이 타고 있어. 탑승 기믹. 요것도 막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딱 표현할 부분 담백하게 표현한 느낌? 가동도 나름 잘 움직이는 거 같더라고. 미친 천재의 작품 우리 민키님 거 한번 봐야지. 솔직히 한국에서 옵티머스 하면 우리 민키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시 봐도 전체적인 프로포션 비율 너무 좋고 디테일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해. 딱 요 정도 사이즈에서 표현해야 할 부분은 다 표현한 느낌.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메가트론. 요거 애니 버전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당시에는 뭐 난리 났었지. 지금 봐도 엄청 멋있긴 한데 민키님도 내가 봤을 때는 밥 먹고 레고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메가트론이랑 세트가 되는 옵티머스를 만들었다는 거. 요게 이제 최종 버전인데 네메시스 프라임까지 만든 거 진짜 소름 아니냐 얘들아. 아니 하나는 오케이야. 하나는 뭐 만들 수 있어. 근데 와 네메시스 프라임은 난 진짜 소름이었다. 그리고 나서 기사 버전 옵티머스를 만드셨는데 개인적으로 기사 옵티머스 한정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고 작품이야. 자세히 보면 볼수록 디테일들이 그냥 하나도 허투루 쓴 게 없어. 뼈대를 일단 만들고 장갑을 입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가동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셨더라고. 근데 더이없는 게 메가트론까지 만들었다. 아니 일단 비율이 아주 당황스러울 뿐이고 디테일 봐봐. 아니 요런 브릭 조합들 나는 아예 상상도 안 해봤는데 막 레고 총이 막 몸에 들어가 있어. 게다가 지금 관절 보면 팔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 허리 돌아가는 것 봐. 다리 이 정도면은 그냥 나랑 비슷하게 무릎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 역시 레고는 떼샷이야.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최신작 애니버전 스타스크림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딱 깔끔하게 만들어주셨더라. 와 날개 봐봐. 오히려 레고로 만드니까 옛날 애니메이션 느낌을 오히려 더 잘 살려준 것 같아. 이 자세 한번 또 보고 가자. 내가 가동 신경 썼다고 했지? 무릎 가동 봐. 이 크기에 이 자세가 지탱이 가능하다는 게 웃기다니까. 옵티머스 시그니처 자세까지. 그냥 피규어 같은 거. 근데 진짜 그냥 피규어야 이 정도면. 근데 지금까지 옵티머스를 봤잖아. 레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 창작가들이 만든 옵티머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거든? 근데 이런 수준의 옵티머스들을 보다가 레고가 이제 대형 사고를 친 거지. 요게 무려 23년? 작년에 나왔지 이거. 레고 정품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정품으로 발매될 때까지 한 십몇 년을 기다려왔는데 막상 발매가 되니까 요렇게 나오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하, 스트레스 받아.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옵티머스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장점이 있다면 자동차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네 트랜스포머를 자동차 때문에 보냐 로봇 때문에 보냐. 상식적으로 로봇만 한데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멋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는 겁나 멋있어. 또 자동차는 또 드럽게 잘 만들어놨어. 근데 얘들아 또 이 창작가 이 인간들이 진짜 미친 사람들인 게 또 뭐냐면 이것 봐. 이 옵티머스로 이 악어를 만들어놨어. 이 제품을 사서 이 악어를 이렇게 만들더라. 기어이 만들더라. 야 이 모코님도 내가 직접 실제로 만났잖아. 이분도 제정신 아니야 이분도. 심지어 또 잘 만들었어. 아 딴 길로 좀 세고 갈게. 레고 칸탄 만드신 분이야. 난 지금 봐도 이게 레고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얘들아 이게 레고야? 이 크기에 이 가동에 이 포즈 봐봐. 나는 진짜 이 자세 어이가 없네. 이분의 정신 상태를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로봇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합체 로봇이야. 심지어 하나하나만 봐도 디테일이 미쳤어. 이게 이렇게 합체가 된다는 게 말이 돼? 아 갑자기 또 흥분하게 되네. 아 우리 형 우리 모코 형 이건 진짜 살짝 좀 숭배하게 된다니까 이 정도면. 아니 브릭으로 얼굴 만들어 놓은 거 봐봐. 와 이 가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내 혀만 아파. 내 혀만 그냥 불공정하게 노동하는 느낌? 그냥 봐 얘들아. 아 이거 진짜 설명서 진짜 훔치고 싶다.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이 또 나온다. 요게 아까 그 옵티머스 프라임 있지. 얘 이 제품에 있는 부품을 그대로 써서 이렇게 만든 거야. 랜선퍼님 이분도 제정신 아니신 분이긴 한데 부품이 없어서 라는 핑계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는. 여기에 쓰인 부품 그대로 이렇게 만든 거지. 일단 비율부터 다르잖아. 아 그냥 멋있잖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자세도 이런 느낌이 된다고. 근데 또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걸 만들었어. 얘들아 이것도 같은 부품 쓴 거다.
요것도 제품에 있는 그 부품만 쓴 거야. 이걸 보고 이제 또 레고사가 욕을 엄청 먹었지. 아니 같은 부품에서 이렇게 내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크기만 봐봐. 디테일이랑 얘가 이렇게 됐다. 이거 심지어 피규어인데 비율 차이 봐봐. 아 덩치 vs 비실이라고? 어이가 없네. 또 여기까지 와서 레고가 사고를 한번 또 치는데 아 난 보기가 왜 이렇게 무섭냐. 아 범블비! 우리가 지금까지 어? 창작가들이 만든 그 작품을 보면서 눈이 진짜 저 뭐 안드로메다까지 갔단 말이야. 범블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또 얼마나 큰 배신감과 마음이 어? 찢어진다니까? 오케이 하나 인정할게. 변신. 그래 변신해봐. 그래 로봇에서 이렇게 차로 돼. 심지어 차 예뻐. 요 정도면 난 개인적으로 진짜 범블비 그 자체를 만들어냈다. 자동차 한해서 자동차 볼 거였으면 우리 분노의 질주 봤지. 근데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고 진짜 로봇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아 심지어 진짜 킹받는 게 연령도 18세야 나 이거 한 7세 되는 줄 알았어. 차라리 부수고 다시 만들게 나오는 게 더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친구들만 한 게 아니더라고. 정말 다행이었던 게 방금 옵티머스 봤던 랜선펌님이 요걸 만들었다.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 있는 부품만 사용해서 이거 만든 거다. 이제 같이 보니까 더 킹받네. 그래서 랜선펌님이 이번 건 진짜 구세주였다. 아 이걸 보고 내가 아 요거 살까? 이 생각 솔직히 들었어. 처음에 만들었던 옵티머스랑 이제 같이 두니까 또 기가 막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범블비 잠깐 보면 여기 있는 제품으로 만든 범블비 얼굴. 우와 소름이야. SHL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게 SHL 작품이었거든. 이제 범블비 하면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범블비가 SHL님의 범블비인데 이거 렌더링 이미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한 거야.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에 가장 알맞는 범블비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갈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거 레고 정품, 이거 창작. 다시 한번 정품, 창작. 근데 내가 이거 실제로 실물을 덴마크 가서 보고 왔었단 말이야. 진짜로 가동 이렇게 다 움직이고 팔도 무기팔 따로 교체해줄 수가 있어. 근데 제일 쩌는 거 지금까지 봐온 모든 레고 범블비 중에 최고의 범블비야. 크으, SHL 범블비. 야, 이거는 피규어를 훔쳐왔어. 얼굴 디테일 봐봐. 눈동자까지 표현했다니까. 얘도 좀 정상이 아니긴 해. 몸통 디테일 하면 비율이 그냥 영어랑 똑같아. 뭐가 피규어인지 구분이 안 될걸? 우리 SHL님이 요것도 만들어주셨었잖아. 스타스크림. 그냥 이것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만든 거야.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렌더링 사진인데 실물로 있다? 이거 이 인간이 실물로 만들었다? 저 그지 같은 거 나가세요. 지금 이거 그지 같다 그러면은 SHL님 좀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가 좀 킹받거든요? 얘들아 요거 있잖아. 이 범블비 만들기 전에 나온 거다. 이미 내 눈은 이 범블비에 맞춰져 있는데 레고가 기억하지 떡밥도 오지게 깔았어요. 범블비 나옵니다. 영어로 한 줄로 되는 거. 범블비 이제 나올 거예요. 얼마나 죽은데 이거 보고 있는데. 그 배신감, 좌절. 레고해. 레고하면 좌절, 배신, 뭐 환희, 기쁨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갑자기 현타 오네. 다음 거 쇼크웨이브. 이제 시스템 브릭보다는 바이오니클 브릭을 좀 써준 만큼 기계적인 디테일이 진짜 잘 표현되어 있는 느낌? 너무 좋았던 게 바이오니클이 이제 부품 크기가 크니까 디테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정말 원작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준 느낌? 다음 거 이제 종범님이라고 요 분도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스펙하는 창작가인데 옵티머스를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셨거든?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 요거 참고로 이번에 열렸던 KBP에서 실물로 가지고 나오셨던 작품이야. 실제로 봤을 때도 뒤 백팩이 진짜 멋있더라. 아 개인적으로는 앞모습보다 이 뒷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 다음은 이제 완전 대형 작품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아 1m 이하긴 하네. 근데 요정도 크게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렇게까지 만든 게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 와 이 크기에 일단 가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고 눈빛 살린 것 봐봐. 지금 옵티머스 진짜 많이 봤잖아. 지금까지 본 옵티머스들도 지렸잖아. 근데 그 옵티머스들을 압살하는 옵티머스. 어느 정도냐면 이 옵티머스를 보고 다른 창작가들이 아 나는 이제 옵티머스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의 옵티머스인데 간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옵티머스 프라임이야. 레고라고 생각 잘 안 들지?
뒷모습 봐봐. 관절들이 사이사이 다 보이는데 가동을 신경 쓰면서 만든 게 다 보이고 이 크기에 포징이 다 된다니까. 요 무기 닌자고에 나오는 부품이거든? 이 황금색? 요거를 블레이드로 썼는데 진짜 소름이더라. 얼굴도 대박인 게 뭐냐면 마스크 벗은 모습이랑 안 벗은 모습 따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옵티머스 통틀어서 가장 멋진 옵티머스가 아닌가. 이거는 진짜 사고 싶더라. 레고 정품으로 뭐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나오면은 얼마여도 살 것 같은데요. 얘들아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 여튼 오늘은 레고로 만든 트랜스포머 모음집을 한번 봤는데 물론 내가 못 봤던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기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모아본 만큼 친구들이 좀 재미있어 했으면 좋겠고 나도 언젠가는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할게 얘들아. 여튼 간다 빠이빠이. 와줘서 고맙다 항상.